안녕하십니까. 궁금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중국 광저우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공부 박람회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왔고요. 멀리 있어서 못 오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돌면서 어떤 공부들이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캔톤 페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공구 박람회입니다. 규모가 보통 지금 서울 엑스코의 한 30-40배 정도의 크기로 전 세계의 모든 공구인들이 다 모이는 축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관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천천히 한 부스씩 돌면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같이 감상을 해보시죠. 10년 동안 녹이 안 쓴답니다, 이 주자. 1 2 3 Yeah. 양거. Yes. Oh. When it turn it could be metaphor for the wood cutting. We have 6 head, different size. The biggest size will be 2 inch. Yes. All this could be work as aluminum head. And you can see here the 40 volts battery working by us can work with Makita platform. This have 2 battery. Yeah. We also have the brand Super One. This battery for 20 volt. You can see there have welding machine.
welding machine, the hand, portable tools, and here the special something new, and two battery you can use in this 20 volt, and also you can use in 4N work. This is grinder? Yeah, this grinder and this reel could be changed. 야, 이때까지 제가 정말 많은 부스를 돌면서 짧은 영어 실력으로 브랜드 소개를 좀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저만큼 친절하고 자세히 자기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저렇게 소개해 주신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었고요. 제가 또 다른 브랜드도 돌면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전시회 와서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이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전동 공구들의 확장이 훨씬 더 많이 됐다는 느낌을 받고요. 이 광저우 캔톤 전시회에 오시면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매년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오셔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야, 철근 절단기입니다. 충전으로. 와우! 야, 순식간에 지금 철근이 야, 더 굵은 사이즈도 지금 된다고 하거든요. 우와. 야, 여기도 진짜 대단한 회사가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파워풀한 전동 공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철근 결속기. 우와. 야, 딱 한 1초 만에 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야, 정말 단단하게 묶였다. 마감도 정말 이쁘게 잘 되고요. 예. 야, 그리고 크레스랑 웍스도 보입니다. 야, 부스가 정말 크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야, 자율주행 잔디깎기도 보입니다, 지금. 야, 전동 공구들도 정말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색깔만 달라지더라도 주는 느낌이 확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광저우 캔톤 페어를 모두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관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커서 전부 다 구석구석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요즘 나오는 공구들의 추세라든가 어떤 공구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빨리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서 편집을 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광저우 공구 전시회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전세계 가지각색의 고객님들이 와 계십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또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